아니야. 네? 나 했어? 뭐만? 너가 좀 말해. 뭔가 내근에 좋았어. 내근에 뭘 좋았는데? 바야흐로 김장의 계절.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지만 못 먹는 아가들을 위해 준비했다. 먹고 싶다. 먼저 기름을 싹 둘러주고 파와 마늘을 같이 달달 볶아준다. 그리고 순하디순한 백김치를 넣어주고 쉽다, 간편하다, 편리하다, 신선해 닭가슴살 타진육을 탈탈 넣고 달달 볶아준다. 소금, 후추 한 번에 탈탈 털어주고 잡곡밥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흰쌀밥 볶아준다. 고소하게 참기름 한 바퀴. 정성을 담아 요리저리 볶아주고 사랑 한 스푼 넣어준다. 예쁘게 담아주면 완성! 보기만 해도 엄마의 마음. 어릴 적 먹었던 그 맛은 지금도 맛있을까? 너 아니야. 네? 맛있어. 맛있어? 뭐만? 너가 좀 말해. 뭔가 애기들 좋아했다. 애기들 뭘 좋아하는데? 애기세요? 응? 몇 살까지예요? 난 유치원 가기 전. 아 진짜? 왜? 담백해? 응, 너무 담백하고 김치 먹어야 될 것 같아. 김치가 좋아. 김 싸서 먹이면 애들 좋아할까? 김가루. 그래서 후다닥 김 가져왔다. 만능 반찬, 치트키 반찬 김에다가 써먹어보자. 역시 김이 필요하다. 씹기도 전부터 벌써 맛있다. 김장 시즌, 아이들을 위해서 백김치 볶음밥도 한번 시도해보자. 끝!